제가 이력서를 100개나 넣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어때요? 와, 나 진짜 개잘한다. 굉장히 올드한 느낌. 색깔이요, 너무 많고 너무 탁해요.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진짜 가독성을 포기한 느낌이네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조그마님, 네. 어딜 가려고 그렇게 준비? 네, 오늘 또 구독자분 만나러 가는 날이죠. 오늘 가는 곳이 어디? 김포로 갑니다. 김포에 가본 적 있어요? 네, 가봤죠. 김연아. 김연아 몰라요? 그게 뭐죠? 김포 현대 아울렛. 저희 지금 김포에 순식간에 도착을 했는데 신청해주신 구독자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여기 맞는 것 같죠? 어? 안녕하세요. 와! 오, 여자분이셨네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와, 역시 되게 깨끗하네요. 근데 여기 지금 논뷰입니다. 논뷰. 와, 근데 약간 이게 시야가 확 트여가지고 프레쉬한 느낌이 있는데. 운동도 하시나봐요?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어제 했어요. 촬영 온다고 해서 하신 거예요? 네, 좀 붓기도 안 하고. 일단은 확실히 그냥 방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깔끔하거든요. 저희 한번 본격적으로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안녕하세요. 26살 모션 그래픽 쪽 공부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지금은 백수로 놀고 있습니다. 그 모션 그래픽으로 일을 했던 게 어느 정도? 근데 사실상 모션 그래픽 쪽으로 일했다기보다는 영상 편집 쪽으로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왜 이거 신청하실 때는 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제가 이력서를 100개나 넣었는데 이쪽 모션 그래픽 회사 많이 넣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유튜브 너무... 영상 편집 쪽이라도 일단 취직을 해야겠다. 그 100개를 썼을 때 연락 몇 군데 나왔어요? 면접 보러는 한 10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럼 10군데 중에서 합격한 곳에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100개 넣었을 때는 아니고 보험회사 유튜브를 3개월 다녔는데 잘렸거든요. 궁금합니다. 왜 잘렸는지. 아, 제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하길래. 지금 제리님이 적어주신 걸 보니까 모션 그래픽의 왕이 되고 싶다고, 유명해지고 싶다고 했어요. 뭘로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끝내주는 뭐 실력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네. 어디 가면은 종코밥? 그 사람 이거지 딱 하잖아요. 아... 저도 딱 그런. 지금 본인의 그러면은 수준은 어떤 거? 좀 많이 노력해야 돼. 아, 해야 될 것 같아. 또 궁금한 게 국비학원 4개월 정도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뭐 어때요? 좀 도움이 됐어요? 저는 좀 선생님 복이 있었던 것 같아. 굉장히 친절하셨고 그리고 뭐라도 하나 더 알려주시려고 같이 막 회식도 하자고 하시고 엄청 좋으신 선생님이었어요. 유튜브 각이 안 나오는 거. 그 잘렸다고 했잖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 회사는 보험회사인데 그거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진짜로 똑같이 그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가 좀 다르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쪽 말투랑 저랑 공격적인 말투였어요. 서로. 왜 재림 씨는 하달라는 대로 안 하고 말이 많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하냐 그러면서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다음날 갑자기 잘렸어요. 어쨌든 직원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고집을 할... 그때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제 자신이. 제가 죄송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장님한테 그동안 감사했다고. 아, 그런 거는 좋네. 지금 수입은 실업급여만 받고 계시는 거고 또 다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선생님 수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부를 좀 하려고. 오프라인 신청하셨다고요? 네. 오, 대박. 사연 신청할 때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디자인 공부법 같은 걸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직장 안 다니고 있잖아요. 아, 이거 사연 신청할 때는 계기 전이었구나. 아,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사연 신청하고 나서 계기인 거예요? 네. 아,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한테 영상 편지. 사장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진심이고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 많이 되세요. 일단 열망이나 꿈이 되게 간절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작업하신 포트폴리오 한번 보면서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한번 포트폴리오 확인 좀 해볼게요. 아, 이거 어때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와, 나 진짜 개잘한다 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유치해가지고. 그림은 직접 그렸어요? 아, 네,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그림을 배운 적이 있나 봐요? 웹툰 학원을 잠깐 다녔었어요. 사실 이거 되게 약간 일반적이진 않죠, 이런 스타일 자체가. 약간 서브컬처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도. 그쵸, 맞죠? 좀 매니악적이긴. 그러니까요. 하죠.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네, 오타쿠입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 안에는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밖에를 너무 왜 이렇게 과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같은 거 제출하실 때 이런 것도 같이 제출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릴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넣어서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해서 냈었어요. 릴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네. 학원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 네.
아, 로토스코핑도 했네? 이건 제가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 학원 다닐 때는 본인이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요, 저보다 잘하는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 뭐예요? 모르겠어요. 연락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적으로 제가 코멘트하기는 애매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기능을 배우기 위해 만든 결과물 같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가 제 기준에선 들어갔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럼 다른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이것도 과제였어요? 아니요, 이거는 공모전에 아하. 나가보려고 만들어봤어요. 공모전의 주제가 뭐였어요? 시월드? 시어머니의 그 시월드? 매일경제에서 주제가 그냥 자유였어요. 레퍼런스 찾아보려고 막 비엔스, 핀터레스트 막 보다가 바닷속을 현장을 되게 예쁘게 일러스트 그리신 분 거를 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긴 한데. 네. 레퍼런스 같은 거 많이 봐요? 그때 당시 많이 봤는데 요즘엔 많이 안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더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주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인트로라거나 프로그램 타이틀 같은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타일이요,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색깔이요, 너무 많고 너무 탁해요. 어떤 색깔 하나가 이렇게 힘있게 실어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갔을 때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색깔이 대비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기본이 사실 좀 많이 빠져있는 느낌은 들어요. 이것도 지금 포트폴리오로 쓰기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옛날에 만드신 거니까. 최근에 혹시 뭐 또 만든 건 없어요? 선생님 영상 보고도 한 것도 있어요. 여긴 또 색깔이 너무 아쉽다. 색에 힘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약간 좀 채도를 많이 빼는 느낌이라 가지고 진짜 가독성을 포기한 느낌이네요. 하나도 안 읽힙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은 어디로 취업을 하고 싶어요? 광고회사나 덕션회사, OAP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확실한 방향을 조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포트폴리오만 계속 만들면요,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만 재림님을 찾아오겠죠. 근데 저는 방송국에서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저는 방송국에 취업을 했고요. 이런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냥 디자이너라는 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만들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가 원하고 필요로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디자이너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리를 봤을 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게. 명확히 본인이 가고 싶은 것에 대한 스타일을 좀 다듬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런 목적을 조금 명확하게 목표를 잡아주신 다음에, 그리고 아트웍도 문제죠. 솔직히 고생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림자도 엄청 많이 넣고. 이거 뭐 상은 받으셨나요? 상은? 아니요, 못 받았어요. 네, 그냥 저... 안드로메다. 혹시 레퍼런스 같은 거 어디서 많이 봐요? 핀터레스트. 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보고. 참고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럼 잘하고 있네. 그런 건 어디서 배웠어요? 정커가 유튜브. 이미 방법은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혹시 모작 같은 거 많이 해봤어요? 모작은 안 해봤어요. 아, 찾았다. 모작을 조금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고,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올드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걸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거 들어가면은 이거랑 어울리는 스타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다에 어울리는 돌고래도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고. 그러면은 일단 제가 한번 준비해 온 것들 설명드리면서 참견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또 제 최애 장비 MSI 노트북. 일단 제가 볼 때는 취향 자체는 서브컬처 쪽이라고 아까 본인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 걸 더 만들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쪽으로 갈 생각이 아니라면. 본인이 광고 프로덕션 쪽으로 가려면 광고 쪽에서 좋아할 만한 걸 만들어야겠죠. 지금까지 만든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 본인만 좋아하는 걸 만든 것 같아요. 인정하나요? 네. 이렇게 너무 난 인정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제는 남들이 원하는 걸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 몇 개월 남았어? 내년 3월까지. 그때까지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 만들었던 거는 저는 거의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3-4개월 남았다고 했죠. 한 달에 하나만 만들어도 3-4개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남들이 원하는 걸 만들려면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이 영상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건지. 이런 외장하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외장하드를 홍보하는 목적의 모션그래픽을 만드는 거죠. 그럼 확실하게 쓸모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맞죠? 그러한 명확한 주제를 하나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작. 모작을 할 때는요, 제가 볼 때는 드로잉 실력이 조금 있기는 해요. 일단 움직임보다는 디자인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이런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임 말고 그냥 디자인만. 네, 이 정도. 오. 그럼 조금 더 어렵게 이런 거는 약간 이런 팔의 형태나 좀 더 입체감이 있는 디자인과 색깔도 똑같이 써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 똑같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캡처해서 스포이드로 그대로 따서 가져오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 컬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대신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좀 더 한번 난이도를 높여서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아, 네. 이건 맞죠? 하지만 아까 보여줬던 것들 정도로만 모작을 훈련을 많이 하셔도요, 지금까지 만들던 것과는 느낌을 다르게 조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모작을 좀 훈련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준비를 한 거는 C월드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거를 인트로 느낌이 나게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정말 심플하게 제가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그 C월드, 바다의 세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디에 쓰면 좋을지 생각을 해. 어? 유튜브 채널? 혹은 뭔가 잠실에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이런 걸 쓰면 어떻겠냐라는 어디에 쓰일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약간 윤곽이 잡히겠고요. 아트웍 자체가 지금 되게 올드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트웍이 디벨롭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다양한 레퍼런스를 참고를 해야겠죠. 저는 어떻게 참고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약간 이런 물속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은 이런 게 아니지만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한번 레퍼런스로 참고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기포드, 네. 이런 기포가 올라오는 느낌을 저는 또 레퍼런스 삼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약간 요런 느낌의 문어를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문어가 아니라 젤리피쉬네요. 몰라. 어쨌든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 찾아보면은 또 어울리는 오징어도 있고요, 물고기 이런 것들을 사실 참고해도 되겠죠. 지금 봤던 이 세 개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적당히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섞어서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노트북은요, 그림까지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MSI 완전 좋죠? 네. MSI 노트북 하나 사세요. 네. 이미 샀다고 얘기해야죠. 이제 이것들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캡처해 옵니다. 제가 진짜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이걸 가지고 믹스를 한다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이미 있던 작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닷속이니까 이런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웨이브 느낌, 이 느낌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지금 여기에 있던 요 디자인을 살짝 여기다 넣어준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물기포도 조금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젤리피쉬도 간단하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런 역동적인 좀 느낌이 나면은 더 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겠죠. 뭐 이런 물고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물결 무늬 있죠? 이런 것도 주변에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뭐예요? 엔드 타이틀, 이런 레터링이 나와야겠죠. C월드 물기포가 이렇게 좀 터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자가 튀어나오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 이런 물기포들이 역시나 여기도 똑같이 떠다니게, 계속 바다라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물기포들로 인해서 어때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만든 걸 보면요, 저는 모션 그래픽 만들 때 항상 가운데에 집중이 되게 많이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영상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에다가 시선이 가장 집중되는 곳에다가 많은 것들을 보이게 집중시켜주는 게 좋아요. 저도 대부분의 레이아웃 배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정도로 컷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디자인을 해야겠죠. 일러스트레이터나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해가지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약간 바다 색깔 느낌이 나죠? 그리고 제가 그림자 같은 거 거의 안 썼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젤리피쉬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물기포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까 이런 물고기 같은 것도 넣었죠. 그리고 산호 이런 것들도 넣었고요. 일단은 색깔을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제리님이 진짜 모션 그래픽이 왕이 됐어,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색을 엄청 잘 써야죠. 우리가 흔히 보는 아트웍들처럼.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다가 물기포가 이런 식으로 약간 왜곡된 이펙트도 좀 만들어주고 터지면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어때요? 여기에 제가 또 이런 걸 넣었어요. 어드벤처 인 쇼, 뭔가 아니면 유튜브 채널 같은 제목을 써도 되고. 그래서 완성된 거를 보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길게 만드는 것보단 5초, 10초짜리를요 디자인의 완성도를 좀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대리님? 오늘 디참노에 참여해본 소감? 아, 진짜로 돈 주고도 못 받을 이벤트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찾아가는 디자인 참견너 지금 하단에서 여러분들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해도 돼요, 잘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그 상황에 맞게 제가 회사든 집이든 바닷가든 어디든 찾아가서 참견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다들 화이팅!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